더브 반갑습니다. 갓게임이라는 테라리아를 해볼 건데요. 이게 나온 지 한참 된 건데 이제야 뭔가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. 패치를 거듭해서 난이도에 전이 모드 클래식 전문가 마스터 있는데 일단은 맛보기니까 전이 모드 한번 가볼게요. 이게 제일 쉬운 거겠지? 제가 얼핏 알기로는 뭐 때리고 부시고 하면서 재료 모아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거의 약간 2D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일 거 같으면서도 아닌 거긴 뭔 게임이야.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. 예스. 이거 뭐야? 사람 있는데? 이 누구세요? 나는 내게 다음은 뭘 해야 할지 조언해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. 막히는 때가 있을. 뭐 튜토리얼이? 잠깐 여기 슬라임 오고. 그래 알았어. 잠깐만. 야 때려. 때리고 있는 거 맞지? 야. 뭐 시작부터 이게 야 왜 이렇게 빡세? 야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. 아니 얘 날 수도 있네. 잠깐 여기서 불금 좀 끌게요. 음량, 배경음, 효과음, 환경음, 배경음. 좋아요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. 자 일단은 한번 진행해볼게요. 앞으로 가볼게요. 템 같은 거 뭐 은화 동화를 먹고 있거든? 물속에 있으니까 산소 게이지도 있고 미니맵이 또 작게 보이네요. 이 도깨기로 캐면 캐지네? 대나무도 캐지네? 못하는 게임이지? 도끼로 지금 나무 캐고 있는 거 같거든? 캐진다! 갓게임 냄새가 좀 나긴 나. 진짜 딱 2D판 마크 느낌 나네. 개구리 잡아주고요. 아니 몹들이 뭐 덤벼드는 거 같은데 자동적으로. 이건 뭐냐고요 이 식물. 놀러 와봐. 식물은 뭐다? 횃불로 지져야 된다. 불에 약하다 식물은. 이거 횃불이 이거 공격을 못하나? 야 이거 야 뭐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? 아니 야 피가 벌써 없는데? 심해로 왔습니다 갑자기. 아니 뭐 가라앉어. 야 수영을 못해? 파닥. 아니 헤엄을 못 쳐. 당신은 죽었습니다. 코인 26, 은화 8, 동화 떨어뜨림. 예?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요. 지금 너무 제가 쉬운 모드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클래식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. 가보자. 오케이. 얘 여전히 있네. 일단 재료를 모아볼게요. 나무 다 캐보자. 도토리도 주네요. 얘 다람쥐가 있긴 한데 도토리 주면 뭐 좋아하나? 이리 와봐. 다람쥐야. 도토리. 안 먹을래? 먹고 탔냐? 밑에 여기 뭐 있거든? 쇠 같은 거? 납광석 얻었어요. 드디어 철기로 가나? 가자마자 뭔가 영혼을 빨아먹는다고. 40대를 맞아야 된다고? 근데 약하잖아. 접근해봐. 다가와봐. 이름은 겁나 거창한데 약해. 5대만 더 맞으면 너 죽는다. 뭐 아이템 좋은 거 주냐? 썩은 덩어리. 뭐죠?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밑에 파가지고 광석 좀 얻을게요. 아니 저 귀찮은 슬라임 젤리 덩어리만 안 오면 좀 화끈하게 할 수 있겠는데 저 젤리 덩어리들이 너무 나오고 있거든? 옆으로 좀 땅 좀 파놓을게. 저는 분명 여기 들어올 것 같거든? 뛰어넘어서 가네? 뿌리득. 자 뭘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. 제작법. 횃불. 횃불 바로 만들 수 있고? 설치. 오 설치 바로 되고요? 작업대 있네. 여기서 나무 화살도 만들 수 있네요. 활 만들 수 있고. 와 좋았어. 바퀴벌레 같이 생긴 놈이 있는데 저놈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징그러운 것들 입구 쪼매나게 딱 화살 한 발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이거지. 샷 마지막 막타 샷. 자식들이 말이야 어딜 덤벼. 자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. 물론 쫄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안전하거든요. 아 영혼 이거 뭔데 자꾸 나타나. 귀찮아 죽겠구만. 뭐 영혼을 계속 먹어 너는. 아 계속 먹는데? 야 이거 막아야 되겠다. 안 되겠어. 벽돌. 벽돌 좀 만들자. 돌벽 만들어가지고 쌓아놓을게. 6번 요 입구 막아 이제. 설치가 안 되는데? 막았다. 자 이제 입구 막. 야 입구 막았는데? 자 막았어. 못 들어오죠? 벽 설치가 이게 좀 까다롭네. 오씨 뭐야 이거 좀비야? 야 좀비도 있어 이 게임? 별거 다 있네? 활이다 임마. 어우 활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야 이거 입구 막아야지. 큰일 났다 이거. 막아. 자 지금 막았습니다. 이제 못 들어올 거예요. 와 이제 좀 보금자리가 안전해졌어요. 근데 좀 특이한.. 뭔 소리야? 뭐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거렸는데? 뭔 소리야 이게? 오, 저 뭐야 별똥별이다. 이거는 뭐가 줘야 되는데요? 아 근데 징그러운 녀석들. 별똥별. 아우 별똥별 없어졌어. 아이 이 똥개 같은 놈들. 야 근데 이게 좀 아기자기한 게 재밌긴 하다. 나가볼게요. 어씨 나갔다. 야 나갔다 큰일 나겠다. 야 잠깐만. 이거 뭐 게임이 어렵냐? 야 나무 키 겁나 커. 이거 한 방에 템 겁나 들어온다. 뭐죠? 자 여기서 나무 다 얻어줍니다. 물이다! 이거 낚싯대 한번 만들어볼까? 낚시까지 되면 솔직히 해장 게임이긴 하거든. 이거 그래픽은 무슨 모바일 게임 뺨치는 그런 허전함을 보여주는데 또 의외로 게임성이 이것저것 다 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매력적이야.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낚싯대는 그냥 던지면 되나?
물고기가 있어? 야 그럼 식량 해결인데? 금붕어야. 아 금붕어 맛없는데? 물어. 슬라임아, 야 때와 장소를 보고 오자. 나 낚시하고. 아 나 야 이 슬라임 이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와 방금 nope. 게임 보셨어요 님들? Nope. Nope. 감탄했습니다 nope. 제가. Nope. 야, nope. 아, nope. Nope. 아, 정말 감탄했습니다. 낚시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. 여기다가 이걸 쌓는 거야. 벽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. 아하 물에 빠졌습니다. 아유 마이 아유. 이리 와. 금붕어 그냥 이게 낚시다. 이게 낚시다. 어. 아니 얘가 헤엄을 고치네 좀. 자 일단 저 다리 건너서 한번 가볼게. 물 건너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요. 오 정글이야. 자 일단 여기서 나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. 여기에 댐을 터가지고 물길 내면 여기로 물이 흐를까? 이 물을 빼고 나면 혹시 저 밑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. 그럼 뭐 보물 같은 터트급 댐 뭐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거의 다 왔다. 설마 와르르 방탄 무너질 것 같아. 여기 봐봐. 오 이거 됐다. 여기까지 터널 뚫어놨거든요. 야 좀비 있거든? 이제 익사 되겠는데 잘하면. 뚫렸거든? 자 이제 물기만 터주면 되는데 갑니다. 3, 2, 1. 어 알았어 갈게. 과연 저기 있는 물이 다 빠질까? 야 물 빠지는 거 봐. 욕조 물 빠지듯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빠지고 있네요. 오, 좋은데? 어 야 물 다 빠졌어. 야 걔 좀비 익사했나 겁나 궁금하다. 가보자. 좀비 익사했냐? 야 물 다 빠졌어 거기 있던 게. 어 야 밑에가 물바다 됐어.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? 이렇게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? 일단 저기 물 빠진 장소에 뭐 탱 같은 게 있나 한번 봅시다. 야 뭐 아무것도 안 줘? 이게 다야? 너 물 빼놨더니? 아무것도 없네? 뭐 템이라도 하나 줄 줄 알았더니. 어 저 별똥별. 아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헤엄 칠 수 없겠지? 아 두 개나 떨어졌는데. 자 일단 먹고 야 올라가. 야 뭐야? 아, 야, 더 깊은 거. 야, 이거, 야, 심해 공포. 어떻게 올라가? 아니, 헤엄을 못 치면, 아니, 심해 공포. 아니, 뭘 스페이스바 눌러도 안 돼? 저기요. 아이. 꾸리득 별똥별. 집을 좀 빨리 짓겠습니다. 지금 밤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. 나무 때문에 안 되는 거야? 나무 파. 나 일단 저쪽은 막아지겠지. 좀비는 막아질. 야 좀비 점프력 실화? 아, 좀비 점프력 왜 이렇게 좋아? 일단 두 마리는 빨리 잡고. 설마 날 또 죽이려고? 그건 안 되지. 자 일단 아쉬운 대로. 야 이 정도 점프력은 안 되겠지. 그날 인류는 생각했다. 야츠라니 시하이 사레테이타 쿄후. 아니 좀비가 뭐 이렇게 점프를 좋아. 도세상 좀비여 아주. 야 거기 너가 방어하고 있어. 나 집 좀 만들게. 야야야야야야. 아우씨. 잠깐만 일단은 일단 지붕만 만들자. 지붕만 완성시켜보자.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. 아 나만의 보금자리. 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문을 여기다 만들면 돼? 어 이렇게 문을 달면? 혹시 또 얘들 또 문 따고 오는 거 아니니?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나만의 보금자리 들어 입성. 들어와봐라. 못 들어오네. 이래야 집이지. 어 비도 오네 때마침. 비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안락한 공간 좋네요. 가이드와 같은 NPC가 입주하기 적당한 집을 건축하세요. 이것저것 집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. 그걸 일단 달성하면 뭐 주나 본데. 아 야 이거 적당히 해라. 우리 집이다 여기. 겁나 차는데 문. 어 간다. 갑자기 왜 가지? 거꾸로 끌렸나? 이거 갑자기 왜 가? 왜 절로 어그로고 다 끌렸는지 모르겠네요 방금. 이거 뭐야 우산 슬라임도 있네? 잡 슬라임 다 있고. 금붕어 걸어다니는데 잠깐만요. 너 왜 걸어다니니 낚시. 이거 물어봐 미끼. 떡밥 있어 여기 금붕어야. 물어봐 금붕어야. 정말 이 게임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뭐가 뭔지. 벽지를 만들어야 되네요 주택이 되려면. 생각보다 벽지가 있나? 어 나무벽. 이게 벽지인가? 맞네 이게 벽이네. 어 빈틈 없이 다 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벽지가? 오케이 노숙자 금지. 드디어 저의 집이 만들어졌네요. 와우. 야 이리로 이사와. 들어와 어 여기 자. 집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어. 들어온다. 어예. 드디어 집으로 왔. 그래 비를 피하렴. 내 공간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. 뭐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서 좋다 뭐 이건겠죠? 작은 집까지 갖추고 이제 친구도 생겼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.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뭐
몰라.